어머, 이자 되게 불편하구나. 네, 볼 일이 있어 나왔다가 너무 더워서 근처에 보이는 PC방으로 급하게 피신을 왔습니다. 라면 국물 엄청 튀겨 있네. 그 닦으라고 물티슈 있던데? 아, 그래? 아, 요즘 PC방 잘 돼 있네. 둘이 같이 PC방 오는 거 얼마 만이지? 마지막이 언제야? 몰라, 기억이 안 나. 나 저번에 왔을 때 이름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지탄 받았잖아. 뭐라 했어? 김이즈리얼 이런 거. 뭔가 비슷한 거 그런 걸로 했었어. 일단 밥부터 시켜, 밥. 야, 들어오자마자 메뉴가 뭐가 많다? 짜파구리, 간파게티, 짜게치. 아이, 별거 아닌데 이게 고민하게 된단 말이야? 추천 좀. 다 똑같은 거 아니야? 나 떡볶이 넣어줘. 넣어달라고? 어, 그럼 시켜놓고 이따가 결제하는 걸로 하고 내기 해가지고 사기하자. 그래. 아레나, 딜량 내기야. 딜 막 낼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해. 내가 널 도와주지 않는다는 의미지. 이거 지금 일단은 좀 협공을 할 때야. 알았어. 잭스, 잭스. 이렇게 나이스. 내가 먹었어. 가자. 주문하신 건 어때? 불닭볶음면이야, 너. 이쪽이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메. 삼겹불닭. 짠. 아, 사야 돼, 일단 사야 돼. 일단. 우리는 굶어도 캐릭터는 굶기면 안 되지. 이건 진짜 부모님이 들으면 오열하실 만한 대사네요. 아, 죽었다. 저런. 저러는 무슨. 게임에서 죽었다는 건 마네시에게 제몫의 책임을 넘기고 음식 먹을 시간이 생겼다는 걸 뜻하죠. 아니, 이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왜 PC방에서 먹는 음식들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건지. 오케이. 자, 준비됐어? 까볼까? 이거는 내가 이겼지. 따라라, 자신 따라라, 있습니다. 따라라, 굽작. 내가 다 했는데. 다 했으면은 이겼겠지? 와, 마지막에 혼자 살았는데도 나보다 딜량이 천이 부족한 거야? 우와, 와, 진짜. 네. 오, 이기고 나서 먹는 짜파게티? 너무 억울해. 아, 나 뭔가 다른 게임 찾고 싶어. 섰다? 섰다 너무 옆에 있잖아. 같이 못 들어가잖아. 서로 이렇게 치다가 그거 말고 이거 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아니면 그거 할래? 모두의 마블 어때? 그래? 내가 또 한때 한 모바 했지. 대박. 나 2500만 마블 있어. 많은 거야? 잘 모름. 그러니까.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일 수도 있잖아. 나도 2500만 마블이 있어. 아, 맞네. 베네수엘라 화폐네. 야, 닉네임 진짜 저질스럽다. 캐릭터랑도 안 어울려. 너의 베네수엘라 화폐를 다 뺏어버리겠다. 근데 이거는 완전 운이잖아. 오케이, 구입. 아! 아, 가자. 나 갈래. 실력 좀 기르고 다시 와라. 이번엔 내가 이겼을 거라 확신이 있었는데 천 차이로 밀리니까 분해. 미안. PC방 가자. 응? PC방 또 갔다 오자. 어, PC방이요? 아, 그 PC방에서만 하는 그 맛이 있단 말이야. 가서 게임 하고 싶어. 가서 게임 해도 지잖아. 아, 근데 집에서 하면 그 PC방 맛이 안 나. 아니, 우리 여기 원래 컴퓨터 방을 원래 PC방처럼 꾸미기로 했었잖아. 근데 웬 이 운동기구에 쓰지 않는 빨래거리 운동기구. 이거 솔직히 언제 썼어? 이거 쓰다가 나 어깨 부상당했잖아. 야, 그거 언제까지 탓할 거야. 아무튼 이거 좀 빼버리고 그 우리 오락기 방채 두고 있는 거 있잖아. 그거 좀 넣어놓고 진짜 게임방 느낌으로 여기 좀 다시 과자 채워놓고. 휴지도 왜 이렇게 많아 옆에? 뭐 하려고 휴지를 이렇게 쌓아두고 살아? 이거 2주분이야. 안 돼. 근본적인 이 환경이 조성 안 돼 있어서. 아, 그거는 제가 안 그래도 그렇게 얘기할까 봐 조명을 준비해놨습니다. 짜자잔. 이거 봐, 이 색깔을 이거 다 쓸 수 있나 봐. 그래서 얘를 모니터나 이런 뒤에다 붙여놓고 불을 끄고 조명을 켜면은 생각보다 되게 밝을 거야. 거야? 안 해봤어 아직. 나도. 근데 좀 약하지 않나? 불을 꺼볼까 한번? 오, 야, 밝네. 어? 오! 때리면 때리면 얘가 말 들어? 그런 것 같은데? 아! 어! 야, 무려 음성 인식까지 되는 최첨단 기기였네요. 이제 공간 창출을 위해 고성능 옷걸이를 해체할 차례인데.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너 다리 너. 왜? 오른쪽 다리 뭐야 열심히 작업 중인 사람한테 이런. 야, 엄마, 사람이 공중전을 하고 있을 때 말이야. 이렇게까지 놀랄 줄 몰랐어. 집에서 갑자기 쥐가 나오면 어떨 것 같아? 쥐? 죽일 거야? 너도 쥐 나오면 어쩔 거야? 그지? 아니, 쥐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고. 밖으로 내쫓을 거야? 아니, 뭐 이미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? 유인해서 밖으로 나가게끔 인도를 해주는 거지. 그리고 쥐가 지네 집 있고. 어우, 밖으로 어떻게 나갈지 몰랐는데 감사하구만요. 그런 사람 역시 최고구만요. 그런데? 어이, 김씨. 어?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청소나 해요. 아, 더워.
아 깜짝이야 왜 이래? 진짜 그만 나오네. 일부러 일어났지.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났었거든요. 놀랄만하다. 쥐 발견한 줄 알았네. 어? 도와주겠니? 도와줘야 돼? 어. 알았어 잠깐만. 괜찮아? 이러다가 다 죽어. 잠깐만 이거 좀. 아니 카메라 찍는 게 아니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. 거기 들어갈 수 있나? 어, 이 찍히지 않게 조심해주세요. 어, 나 좋은 생각 났어. 기다려봐. 이거를 깔아두자. 근데 이러면은 여기 앉는 사람은 되게 좀 왜? 좀 이상하지 않나? 여기 앉으면 좀 되게 이상해. 뭐야, 뭐가 이상한데? 이상해? 좀 이상해. 그치? 어. 이제 과자 사오면 되겠다. 아, 그래 그래. 사오고 나서 조명 싹 연결하자. 오케이 오케이. 일단 제가 가라는 대로 안내해주는 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. 어디 가는지 정도는 설명을 해주셔야죠. 농수산 가요. 농수산 왜요? 농수산 물고기 좀 보러. 우리 오늘 뭐 찍는지 알고 있는 거지? 네. 우리 방금까지 PC방 만들다 왔는데? 그래 이 정도면 좀 예상 가지 않아요? 나 그 횟집 PC방 가고 싶어 했잖아. 그럼 배달을 시키시지 그랬어. 아유 그러면은 맛이 없고 재미가 없잖아. 충분히 맛있고 재밌을 것 같은데. 그리고 싱싱한 걸로 내가 직접 떠줄게. 그냥 물고기 한 마리를 사서 그냥 끄겠다고? 그냥 물고기 그냥 대가리 날리고 그냥 얇게 썰면 그게 회 아닌가? 자신감이 좀 생겼어 음식 하는데. 추어탕을 괜히 만들게 했어 이거. 아유. 전화 있나요? 네. 저는 500g인데요 혹시? 500을 어. 집 가가지고 써먹을 거거든요. 아 손질만 해드려? 거기서 장도 다 뗄 거 아니야 너가? 아 그치. 완전 상태로만 주시면 될 거 같아요. 대가리 자르고? 아니요 대가리 안 자르고요. 아 죽여만 달랐는데. 선물로 드려 뜯는 거 맛있지? 지금 어. 죄다 죽어가지고 환불도 못하니까 알아서 잘 해보세요. 알겠습니다. 우리 20대 초반을 생각하면은 PC방에서 지냈던 기억밖에 없지. PC방 알바하고 와서 저녁에 너랑 PC방 가서 돈 써. 뭐야 이게 무한 굴레야? 사장님 원금 회수 장난하네. 아이고 힘들어. 오, 와, 짜세 좀 나오는데? 느낌 있지. 오! 오, 어, 정신없어. 어, 너무 정신없어. 야, 잠깐만, 이건 아닌 것 같아. 너무 정신없어. 잠깐만, 이거 아닌데? 말하지 말자, 그냥. 어, 어때? 어 정신없어 진짜 개정신없어. 와 미치겠네 이거. 일단 PC방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와. 그렇게 무사히 설치를 마치고 잠시 앉아 쉬고 있었는데 뭐야 인기척의 뒤를 돌아보니 웬 괴한이 흉기를 들고 접근하고 있었습니다. 야야야 칼을. 어 미안합니다. 저 옆에서 요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. 진심이야? 너무 비위생적이지 않나요 여기? 현장 24시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너무. 이거 생각보다 좀 그래서 손질 장면은 넘기겠습니다. 근데 그 사장님 그 자꾸 코를 먹으시는데 음식 먹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좀 불쾌하거든요? 도와줄래 그러면? 커피 먹어줘. 진짜 형! 야 니가 들어왔잖아! 진짜 더러워 죽겠네. 느낌 있지? 사장님이 들어온 것 치곤 손질은 나름 깔끔하게 된 것 같네요. 일단 선생님 거 먼저. 저렇게 잘라서? 이 가시 안 뺀 거지 이거는. 그건 너가 알지 않을까? 아니 저 선생님. 어 그치 그치 선생님이야 벌써? 아무튼 이래저래 쓸고 자르고 해서 플레이팅 한 결과 짠 감사하게 잘 먹을게. 짝짝짝. 네 뭐 회는 맛만 좋으면 그만이니까요. 그리고 어느 PC방에서 술과 함께 먹냐고 안주를. 어? 술이 준비돼 있나요? 그럼요. 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? 뭘로 준비해드릴까요? 카스. 카스? 와 거품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따라 버리는. 요즘 맥주는 와 오, 와 지대로 저 이게 뭐가 지대로인데. 와 거품밖에 안 나. 어때 이런 PC방 멋지. 이제 맛있는 술에다가 제일 맛없어 보이는 거 먼저 먹는 게 맞는 거 같아. 매도 먼저 맞는다. 먹을게. 근데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내 사랑과 정성이 들어갔는데. 말을 해줘. 불안하잖아. 아, 피가 전혀 빠지지 않았고요. 진짜로? 오 근데 의외로 다른 쪽 덩어리들은 맛이 또 괜찮네요. 야 이건 뼈잖아 있지. 아니네. 어우 좋아. 어우 좋아. 어우 좋아. 이거 또 복수전 해야지. 아 좋아. 너는 좀 게임 실력이 버릇이 없어. 한번 혼 좀 놔봐야 돼. 이번에 발리고 울지 마세요. 불 끄고 할까? 그럴까? 눈 나빠질 것 같아.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우 편해. 왜 나이가 들수록 PC방 가기가 꺼려지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었네요. 설마! 와 레전드.
와 이걸 줘? 실망했다. 줄까? 네. 안경 벗어. 아, 야, 떡밥이잖아. 떡. 야, 씨. 아무튼 오늘도 우리가 좀. 뭐요? 그래도 회, 괜찮았나 봐. 전화가 계속 땡기는 걸 보면은. 이 많은 전화 어쩔 거야 이거. 1kg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진짜. 짠짠짠짠. 오, 비주얼 무슨 일? 굉장하지. 바지 좀 입어주시면 안 돼요? 밑에가 너무 허여멀거네요. 거긴 찍지 말아야지.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.